이어서 오늘 축하 공연 여러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줄 장무희 씨, 박서진 씨를 모십니다. 날씨도 덥고 딱 공연 보기 딱 좋은 날씨인데 오전부터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목이 덜 풀려가지고 아직 좋은 목소리를 못 들려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이번엔 제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진짜 행복이에요. 거짓말 조금 안 돼서 행복이에요. 이번엔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볼까 하는데 항구의 남자 나무꾼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항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항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의 남자는 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 아프신 거 아니셨죠?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셔야 돼. 내가 뭔 말했어요? 아, 헤이 헤이까지 끊는데. 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연습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한 번 더 빠짐없이 한국의 남자는 헤이. 옳지 옳지. 여기 뚝에다 했어요. 여기 부분들만. 항구의 남자는 헤이! 여기가 더 잘하네. 여기 항구의 남자는 헤이! 다시 나
목소리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못 간다고요? 나 오늘 갈 데가 많아. 지금 여기 하고도 다섯 군데를 더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쁘긴 한데 뭐 오늘 여기서 그냥 밤새도록 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취소해버리지 뭐. 11월 2일날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제3회 국가축제를 장안사 절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이 오실 거예요? 그때 저 올 거거든요. 3시 30분에 장안사에서 국가축제 이렇게 즐겁게 보시고 밤에 이렇게 저녁 때는 KBS에 틀면 불후의 명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거기에 또 저 나올 거니까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너무 흘러간 노래만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흘러가지 않고 그냥 최신곡 한 곡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요즘에 최신곡 중에 이 노래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울고 노는 박달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청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이렇게 저렴하고 입은 꽃다발을. 아유, 감사합니다. 아, 뭘 입은 걸 다 줘. 이런 거 세상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거 바로 버릇 나빠지는 거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팬이에요. 아이고, 오늘 날씨도 덥고 딱 공을 보기 딱 좋은 날씨인데 오전부터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목이 덜 풀려가지고 아주 좋은 목소리를 못 들려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박사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이번엔 제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정말 앵콜이에요? 네! 진짜로 앵콜이에요? 네! 거짓말 조금도 안 버티고 앵콜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항구의 남자 나무꾼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항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항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의 남자는 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 아프신 거 아니셨죠?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셔야 돼. 나 뭔 말 했어요? 아 헤이 헤이까지 그런데. 나 뭐라고 했다고요? 연습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한 번 더 빠짐없이 항구의 남자는 헤이! 여기 뚝에다 했어요? 여기 볼 때만 항구의 남자는 헤이! 여기가 더 잘하네 여기 항구의 남자는 헤이! 다시 나
앵콜이에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못 집에 못 간다고요? 나 오늘 갈 데가 많아진 여기하고도 다섯 군데를 더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쁘긴 한데 뭐 오늘 여기서 그냥 밤새도록 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취소해버리지 뭐. 11월 2일날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제3회 국가축제를 장안사 절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이 오실 거예요? 그때 저 올 거거든요. 3시 30분에 장안사에서 국가축제 이렇게 즐겁게 보시고 밤에 이렇게 저녁 때는 KBS에 틀면 불후의 명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거기 또 저 나올 거니까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너무 흘러간 노래만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흘러가지 않고 그냥 최신곡 한 곡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요즘에 최신곡 중에 이 노래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울고르는 박달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허리춤에 달아줘.